서로 인사합시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합니다. 자, 이것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0년 하나님께서 복음치유와 24제자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은요, 복음치유, 복음으로 내가 치유돼야지, 복음치유, 복음으로 우리 자녀가, 복음으로 우리 가족이, 복음으로 치유돼야지, 복음치유, 그리고 이제 복음치유 되면서 24, 내가 제자 속에 들어가서 24시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이 1인 1교회 운동에 내가 동참해야지. 그런 마음을 1년 동안 가지시 바랍니다. 그게 1년간 주는 원단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만 가지세요. 제목만. 풍성하게 사는 삶의 비결. 그럼 풍성한 삶. 내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냐? 빈약한 삶을 살고 있냐? 궁핍한 삶을 살고 있냐?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 내가 왜 안 될까? 어떻게, 무엇이 풍성한 삶이라 그랬지? 다시 설교 들어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는 왜 염려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왜 체질이 왜 이렇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염려가 되지?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라지? 다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너무 할 일 많기 때문에 사단이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제목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기억해서 제목에 의심이 생기거든 설교 들으세요. 핸드폰 딱 눌리는 순간에 나와요. 얼마나 좋아. 아이고, 핸드폰만 눌리면 그냥 나온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답이 다 있다고. 답이 다 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힘, 그걸 체험하고 그 바탕 속에, 그 바탕으로 이 우리가 이 원단 메시지가 나에게 성취된 걸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24제자. 아멘. 그렇게 여러분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영적인 한 흐름을 가지세요. 그렇게 말씀을요, 이 각인 아시죠? 각인. 이 마약에 각인되어버리면요, 마약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마약에 우리가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 각인이 되어버리면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우리 이번에 뮤지컬이, 각인이라는 뮤지컬이 나와요. 나와서 또 나오는데 또 우리 교회 갈 거예요. 지금 우리 행정부사님 다 이게 짜놨던데 보니까 또 종로 거기 또 해요. 그 대학로에 사는데 각인이에요. 각인. 중독에 대한 각인. 우리는 어디 중독돼야 돼요? 말씀에 중독돼야 돼. 나 말씀에 중독돼서 사는 분 계세요? 와, 맞네. 말씀 각인. 그렇죠? 말씀 각인, 기도 뿌리. 기도가 그냥 24라 그냥 시간만 남았죠. 하나 기도 24, 기도 뿌리. 그리고 뭐요? 전도 체질. 자, 이것이 여러분 영적 습관이라 그래요. 영적 습관. 참 좋은 습관이죠. 영적 사람 습관 무시 못하거든요. 습관, 각인 이거요. 진단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 안 되는 이유를요, 금방 할 수 있고 응답 못 받는 이유, 왜 이렇게 생고생하나 다 나와본다니까요.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설교만 잘 들으면 여러분 1년 내내 응답 받습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응답 받을 이것부터. 자, 이렇게 될 때 237 나라, 24 제자의 삶, 이런 말들이 부담이 안 돼요. 예배 성공 못한 사람들, 말씀의 능력 체험 못한 사람들, 말씀에 각인 안 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부담이야. 그냥 직분도 부담이고 뭐 특별히 막 전도 성경 다 부담이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오늘 말 잘 되면 영적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주자, 직분의 완주자, 전도와 성경의 완주자로서 당당히 서 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말씀, 강단 말씀이 중요해요.
힘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뭡니까? 한동안 그 심청수라고 심청수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심청수가 뭐예요? 바다 깊은 그 깊은 곳에 흐르는 그 물 있죠. 심청수. 바다의 밑에 있는 뭐 돌에서 나온다 그러던 말도 있고 아주 깊이 아주 특별한 물이죠. 왜 심청수가 좋냐? 그 당시 나온 광고들입니다. 어머니 자궁 속의 양수와 같았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적의 물이다, 최고의 물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이 각종 이 그 설명서를 보면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야 그냥.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 적어도 6개월 이상을 매일 먹어야 돼.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야 우리 체내의 이 모든 체액이 그 물로 바뀌게 되고 그 후에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청수를 6개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다 거의 다 한 두 달 먹다가 뭐 반응이 있어야지.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그만둬버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심청수 좋다. 우리 나이에 되면 좋다 그러면 다 주워 먹어 일단. 몸에 좋다 그러면 막 좋은 거라 그러면 막 먹어요. 근데 먹으면 효과가 저도 그만둬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요. 영적인 삶에는요. 일단 영적이란 말 자체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는. 이게요. 영지란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지속이에요, 지속. 지속을 해야 돼. 속이 똑똑하다는 사람들, 교회 한 몇 개월 탁 다니고, 아, 뭐, 이 교회, 자기 평가 다 해버려요. 곤란 몇 개월 다녀놓고, 그것도 몇 주 다녀놓고, 한 번 나와놓고 쫙 평가해버려요. 영적인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속하시 바랍니다. 네. 어떻게 왜 지속해야 되느냐? 예틀을 깨야 돼. 예틀. 이거 오랫동안 세상 살때 가있던 예틀, 세틀 갖추는 건 지속 아니고 안 돼. 세틀을 갖추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체질 변화에 영적인 그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되는데 영적인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그때부터 네벌플라이 쫙 변기 오를 때 힘듭니다. 이게 네벌플라이라는데 올라갈 때 위험해요. 5분간 변기 타고 이로 갈 때 5분입니다. 그 이륙입니다. 이게 막 네벌플라이 쫙 1000m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말이요. 이때 올라가서 쫙 올라갈 때 허리끈이 다 매야 돼요. 쭉 올라가서 한참 지나면 딱 이제 임계점이다 딱 넘어. 그건 이제 네벌플라이 되면 쫙. 이 사람들이 이걸 못 올라 하다가 말아버려. 임계점이 뭐예요? 99도는 물 안 끓여요. 100도 딱 되는 순간 불이 끓여. 그게 임계점이다. 그거를 못 해요. 그거까지 못 올라가. 거의 다 갔는데 멈춰버려. 그 단계만 넘어섰으면 영적인 사람은 확 체질이 바뀌어요. 그거까지를 못 가 또 자빠져. 또 시험 들어. 또 낙심해. 그럼 멈춰버려. 말씀이 말이죠.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각인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버려야 돼. 그래서 말만은 입에서 말씀이 잘 나와. 포럼하면 잘 나와. 어디 가든지 잡아. 기도. 어디 가든지 그냥 막 눈만 감으면 기도 나와. 이게 임계점을 넘어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나올 수 있는 말씀의 임계점 넘어서고 기도 임계점 넘어서고 전도 어디 간지 막 복음 전해 전도 임계점 넘어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 나와 그냥 별 준비도 안 했는데 이거 안 된 사람들 죽으라고 준비해 놔봐요. 끝이야. 끝 걸어서 끝이에요. 전혀 지속이 안 됩니다. 멈춰버립니다.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장할 정도로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인되려면 각인은 그 한 번 두 번 안 되잖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중도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지속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보다가 응답이 없다.
기도 마음먹고 좀 해보다가 별 응답 없으면 끝나버려. 하다가 안 해버려. 그냥. 아이고, 뭐 별 수 없네. 전도 하다가 뭐, 어쩌라 마음먹고 나갔는데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심지어 뭐 욕하고 하는 게, 아이, 절대로 안 가지. 두 번 다시 안 간다. 이게 예틀을 깨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체질이 된다는 게요. 예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돼. 냄새가 돼. 옛날 냄새 하나도 안 나야 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요, 이 체질,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변화의 이 상황 속에서 자칫 실족하거나 이제 좌절할 상황 속에 처했던 이 모세가, 자, 힘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세를 보고 힘을 주시죠. 하나님 모세 위로하면서 힘주시는 모습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이 출애굽 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대단하죠? 목숨 걸고 쓴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내가 드리려고 한다. 선포한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세의 요청은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을 당했고 그 정도 아니고 더 큰 노역으로 지금 노동보다 더 큰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노동의 부하가 주어진 거예요. 자, 모세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거절당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는데 오히려 거절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큰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면 초과야. 이 모세 상황이 지금 백성들은 온 욕을 다 하지.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지. 이때 모세는 혼자 고민한 게 아니에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시로 하나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언급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언급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모세에게 답을 주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내가 할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끝낼 거야.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이죠. 모세처럼 이런 사면 초과의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내게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2020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완주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느냐는 이 모세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답변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강한 손, 강한 손. 그렇게 계속 반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반복합니다. 반복. 자, 우리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는 강한 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손이신, 강한 손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만큼 여러분 확실하게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자녀요, 확실하게 보장된 신분이다. 그런데 왜 고생하느냐? 지금 모세도 말씀하시는 중에 고생하는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여러분, 이 독수리, 이 아시지요?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개가 이제 조금 나서 리그를 말이요, 어미가 확 물고 올라갑니다. 자, 공중에 떨어뜨려 버려. 그럼 날개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막 그냥 확 안 떨어지려고 애를 썼지요, 애를 써. 그럼 막 떨어집니다. 그럼 이 독수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 엄마가 오늘 왜 이러지, 정말. 또 가라사합니다. 아버지가 또 왜 이러지, 정말. 나 미치겠네. 떨어져 땅에 떨어지 직전에 또 바다가 올립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강한 독수리로 자라게 합니다. 일부러 고생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고생시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왜 불신자보다 더 고통을 주느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간표다. 독수리 훈련이에요. 독수리 훈련. 시험이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그 사람 큰 그릇이, 큰 믿음 가진 사람. 그리고 독수리 훈련. 우리 삶이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는 하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체험했어요. 역전시켜버려요. 대역전입니다. 불신자 친구들이 깜짝 놀랄 만큼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대역전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잡혀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만들고 말 거예요. 자,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날 시간표가 이제 되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봐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각자에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걸 강조하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염려하거나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 영혼 평안해. 염려 없을 때 응답이 옵니다. 염려가 계속되면 응답 없어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완벽한 시간표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사세요. 영적 기대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을 받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그 기대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기에 신앙의 맛이 있습니다. 영계전 성도들 2020년 이런 기대감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드는 삶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밝혀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구식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많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붙잡고 이 이사야 이 41장 10절 이 말씀만 붙잡고 외우는데 이 말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그걸 보질 않아요. 결과를 봐야 영적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린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바로 이어서 나와요. 41장 11절로부터 10절까지는 봐. 11절 안 봐. 참 희한하지. 11절 뭐랍니까? 보라. 너가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응답 왔다는 얘기예요. 자, 14절로 16절에는요, 이런 완벽한 승리의 삶을 보고 더 실감나게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카로운 뭐요? 새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시겠다. 또 바람이 대적자들을 날리겠고 혀울이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힌 자를, 내게 손해 입힌 자를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뭐 불신자처럼 쩔쩔매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만한 그 말이 아닙니다. 당당하시 바랍니다. 말씀 잡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너를 괴롭힌 자, 너가 나에게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대신 가서 너 다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우리가 무슨 원수 같겠다고 맥살 잡고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처리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냐? 유목사님 늘 설교 중에 강의하면서 말하잖아요. 유목사님이 이 복음 운동하는데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잘 알아요. 보단 사람들이라. 그 멀쩡한 사람을 말아가지고 말이요. 그냥 이단 만들고 그냥 맹지시키고 막 하는데 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젊었다니까요. 40대에 자꾸다니, 그냥 요절했다니, 40대에. 그 캠핀 홍씨, 홍보라고 있어요. 죽었으니까 홍성립이라고. 이런 사람들부터 제가 갔어요. 이야. 그때 신학부에 총회입니다. 그 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 그 말 못해요. 어디서 살았는지 완전히 막. 한두 명 죽은 게 아니라니까 젊은 우리 그 동신교회라고 우리 개척 내가 우리 모교회가 있어요. 그게 출신인데 그 친구도 30대 죽었다니까. 유목사님들이 복음 편지를 복사해가 지가 했다고 돌아다니면서 막 지갑 만들었다고 돌아다니고 팔아먹고 장관 씨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30대 요절했다. 30대 내가 다 안내드리라니까 부산 놈들 다. 그 정도가 아니요. 소리 올라왔을 때 그 엄청난 자료들을 만들고 엄청하다는 그 부부가 배신했어요. 막 욕하고 막 그렇게 자료 이 만든 그 사람 다 시행한 거예요. 그 장로 부부가 했다 그 다 욕하고 나중에는 막 온갖 교단에 가 욕을 하고 비방을. 그 멀쩡한 아들이 죽었어요. 연세대 그 얼마 대학으로 아무 병도 그냥 죽. 여보자 말이 당신.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당신 죽을 고만 안 돕기다. 이야, 나는 옆에서 봤다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바로 서 있으면요 여러분 괴롭히고 손에 입혀도 초토화시킨다니까. 그 결과 어땠습니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랑할 때 내 그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나님이여 내가 이번 1년 동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기뻐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기뻐하여 새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의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단순한 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왜 망합니까? 교회 안에서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왜 새롭게 해 노래 부르는데 왜 새롭게 안 됩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어. 사실은 하나님 압니다. 입으로는 온갖 말 다 합니다. 주스 들은 말이 있어 다 합니다. 흉내 다 냅니다. 전혀 믿음 없이 맹목상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예언계적 성도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절대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성취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기 때문에 과거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영원히 계신다. 아멘. 영원하신 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뭐야? 과거에 한 번 뭘 쓸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제한된 인간이라.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말을 위해서 기도했다. 저는 절절절절절절 그냥 주기도만 할 수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쫙 있거든요. 어떤 때는요 막 피곤하고 졸음이 와서 이 기도를 정신없이 하다 보면요 이미 반이 갔는데 내가 뭔 기도인지 이미 반이 갔는데 난 앞에 그 생각 못하고 그냥 갔어 쫙. 그 정도로 습관화되는 기도입니다. 2, 3, 7 그야말로 세계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기도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 그런데 그것이 내 살아 생긴에 따라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주십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3절로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한 게 있다. 그 약속을 이제 너희를 통해 내가 성취하겠다. 얼마나 참 오래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몇백 년이 길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사람도 말이요. 지각이 분명한 사람은 약속하면 지킵니다.
정말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요,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는 거 안 지켜요? 여러분과 말씀을 듣다가 예배 시간에 언약 잡았는데, 그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는데, 하나님 말씀 잡고 이루실 줄 믿고 기도했는데, 안 들으세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언약을 세우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불평하는 이유는 어려웠지만 불평해요.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냐? 말씀을 못 잡았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사는 겁니다. 지 실력으로, 지 노력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지 않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빈 거물입니다. 빈 거물. 밤새도록 해봐야 평생 살았는데 남는 거 없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 자세를 가지시 바랍니다. 6절로 8절을 보면 보세요. 6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고 언약만 하시고 거기 끝내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뭐요, 이 엄청 지났잖아요. 400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430년이 지났는데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야곱에 했던 말을 내가 고한 그걸 그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실제로 이제 행하겠다 다 기억하고 계시. 사람이 만든 기계도 말이요 만들어 녹음하면 안 지워지는데 하나님 그 잊어버리시겠냐고요. 자, 이 말씀 보면요 제일 먼저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 나라는 말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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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영어로는 I will 그랬어요. I will. 이걸 뭐라 몇 번 했냐? 나. 나. 일곱 번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시킨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도 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중요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더 나아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너 조상의 약속은 다 주겠다. 완벽한 마스터풀은 이 갖고 있으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마스터풀을 다 하나님 만드시고 여러분 이끌고 계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2020년 믿음의 완주자, 이 정말 직분의 완주자, 이 복음의 완주자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완주를 하는, 가능케 하는 완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완주하셨잖아요. 본을 보였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완벽한 완주를 하고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의 앞서 완주를 하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완주 능력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다. 완주하게 하신다. 뭐라고요? 내게 능겨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 결단이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반드시 언약을 담대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그분이 힘을 주셔야 돼. 주의 일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라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환경 지배 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영적 군사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 그랬어.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면 안 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불신앙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실을 믿고 붙잡으세요. 손을 맞잡아야 잡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속에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믿음은 한마디로요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은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과 내 모습이 아니에요. 환경 내 모습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꼬라지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내 수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시선을 어디로 보느냐?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시선을 바꿔요. 시선을. 어떻게 말씀 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뭐 합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돼요. 감사와 찬송. 이게 하나님 앞에 시선 바꾼 거예요. 이 세상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 투성이에요. 불평, 원망, 불신 투성이에요. 시선 바꾸면 감사 찬양이 나오게 돼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 되면요 교회 안에서 불행해집니다. 우리엔 그런 한 번도 없어야 돼요. 내 수 믿고 망했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변화의 주역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